뒤에 갭이 너무 커서 폼을 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원래 폼을 쏴주지는 않는데요. 여기는 지금 뒤에 붙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폼을 쏴줬습니다. 예, 보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폼을 쏴줄 필요 없이 벽이기 때문에 벽이 있기 때문에 벽에다가 못을 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케이싱이 이 뒤에 있는 이런 심이나 이런 틈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 이 힌지 있죠? 문이 열리고 닫힐 때이 경첩, 이 경첩이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이 벽을 이쪽에서 벽을 잡아주고 이쪽에서 도어잼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문틀이 이 도어잼이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거든요, 양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조적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벽이 없다면은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가려졌으니까 됐지가 아니고 나사로 아니 나사래 못으로 이 양쪽을 벽 쪽과 이 도어잼 쪽을 잡아주어서 문이 열리고 닫힐 때이 도어잼이 뒤틀리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 지금 이 같은 경우에 뒤에 벽이 없으니까요. 폼을 쏴주고 폼에다가 못을 쏘고 그폼 뒤에 스틸 스터드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총알이 닿도록 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폼이 뒤에 이렇게 눌리면서 이 케이싱 뒤에 바로 이렇게 딱 붙어서 조금씩 부풀어 오르면서 벽과 케이싱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지금 바깥쪽도 그렇게 해놨는데요. 탄탄해집니다. 나중에 케이싱 이렇게 만져보시면 지금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뒤로도. 근데 이게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양쪽으로 이 폼이 이 안에도 채워주고 이벽 쪽도 채워주므로 이 도어잼을 단단하게 잡아주겠죠. 그래야지 문이 나중에 뒤틀리지가 않습니다. 네. 문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갑자기 문이 안 닫힌다든지 원래 안 그랬던 문이 갑자기 문이 혼자서 열리거나 혼자서 닫힌다든지 이게 뒤틀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꼭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는 폼이라든지 심을 꼭 넣어서 목재를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그런 식으로 채워주리면 됩니다. 자, 저희가 달고 있는 문은 저쪽 문인데요. 자, 이거는 방금 제가 달았던 문이거든요. 자, 이런 케이싱의 경우는 또 줄자를 재지 않고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길이에 들어갈 만한 케이싱을 가져오셔서요. 뒤집어서 자 이렇게 지금 이게 요거랑 같은 면이잖아요. 지금 이건 좀 짧은데 이렇게 해서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필로 쭉 막하시고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 그 다음에 자르실 때는 요 마킹한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45도로. 그 다음에 뒤집으면,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딱 넣으면 딱 들어갑니다. 저거는 지금 제가 자르고 남은 피스를 쓴 거라 저렇게 잘려있는데, 여기 지금 연필을 표시하신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면 그냥 줄자로 편하신 대로 이 위쪽 긴 부분을 재시거나 밑에 짧은 부분을 이렇게 쭉 재신 다음에 각도 수정해서 자르시면 됩니다. 자르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늘리는 기술이 있는 목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자르신 다음에 맞춰 가시면서 각도도 보시고 얼마나 그 길이도 보시면서 점점 조금씩 잘라 가시면 좋습니다. 이 자르실 때 생각보다 조금 자르셔야 돼요. 막 길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기네 하고 8분의 1인치를 자르면은 짧아집니다. 한요 정도. 이쪽은 완벽하게 맞추고 길이를. 이쪽에 이제 이렇게 쑥 내려갈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맞으면 여기 딱 들어가야 되고, 조금 길면 이쪽 위에 걸리겠죠? 길어서. 이 정도 걸렸다면은, 칼날에, 저 톱날에 반 정도 자르셔야 돼요, 반. 여기 톱날이 생각보다 두껍거든요? 요걸 반 정도 자르시면 딱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 요 정도 길더라. 그러면은, 뭐 한두 개 정도? 톱날에 한두 개 정도?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감이 잡히시는데 처음부터 많이 자르시면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씩 잘라 보시면서 몇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예, 몇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각도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45도, 45도를 자르신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게 아니고 저희 이전에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자, 45도, 45도면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45도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럼 조금씩 비뚤어지겠죠? 좀 길게 잘랐으면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이게 좀 길어서 걸렸지만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각도를 더 주셔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위에가 더 기네. 그럼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위에가 먼저 닿잖아요. 그럼 위에를 연필로 칠합니다. 그러고 가서 그 칠한 곳을 살짝 깎아주는 거죠. 입안에 깎을 때도 거의 뭐 머리카락 두께만큼씩 조금씩 깎아주시면은 딱 맞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케이싱들을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를 가져와서 위에다 대고 연필을 마킹할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짧은 쪽을 줄자로 재줄 겁니다. 줄자로 재주시고 그 모양 그대로 자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프로파일이 끝까지 못 갔어요. 여기 아까 저희가 테이블 사로 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요 두께만큼 여기도 여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요 모양이 요 끝에 나오게끔 요 끝에를 잘라주시면 딱 맞습니다. 자, 자르면서 그건 알려드리고. 자, 이쪽도, 지금 위에 좀 틈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커킹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잘라줘야 되죠? 일단은 요 길이를 재서, 처음부터 요 길이를 재서 45도 주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45도로 일단 방향 맞게 잘라주었고요. 여기 짧은 포인트부터 저희가 됐죠? 짧은 포인트부터 여기까지 저기 잰 치수대로 지금 재서 마킹을 해뒀습니다. 그러면은 요 방향으로 잘라주세요. 좁습니다, 방향. 자, 45도 맞춰주시고, 자, 45도 맞았으면은 이 마킹 맞춰서 자르시면 됩니다. 잘렸죠? 자, 근데 들어갈 리가 없죠? 이만큼 따야 되니까. 자, 모양이 둘이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는 올라가는 거의 꼭대기지만 올라갔다가 멈추는 지점 쯤에 끊어져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여기 멈추는 지점. 여기를 이렇게 마킹을 하셔서 자르셔도 되고, 요 길이를 재셔서 여기에 마킹을 하세요. 그 다음에 쭉 일자로 이렇게 와서 여기 마킹하셔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은 일단 45도일 때만 먹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여기로 줄자를 채셨죠? 아까 저희가 28분의 1으로 잘랐으니까 28분의 1할 거예요. 그러면은 가져와서 자, 28분의 1으로 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요쯤인 거잖아요? 여기를 0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오게끔. 그러니까, 요렇게 잘려야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끊기게끔. 그러면은, 아까 그 트림이 28분의 1이었잖아요? 요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벌크헤드 때문에 안 들어가겠죠? 이쪽도 똑같이 잘라줘야 되고요. 자, 벌크헤드는 최대한 줄자를 안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줄자에 익숙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딸 수가 있겠죠? 높이는 1/8 정도로 자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여기 마킹했던 요 연필 라인 보이시죠? 연필 라인보다 조금 짧게 했습니다. 해서 연필 라인서부터 아까 뭐였죠? 1/8 였나요? 그 두께만 여기 쭉 남겨놓고 킨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벌크헤드가 있는 자리로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카킹을 다 쏘시고 나시면은 이런 카킹도 지금 이것도 지금 페인트가 위에 칠해져 있는 거잖아요. 페인트를 칠한 이유는 카킹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산소화 다 하면서 누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꼭 덧칠해 주시는 게 원칙 정석입니다. 예.
자, 이렇게 케이스 다시고 페인트로 터치업을 하시면 끝이 납니다. 여기 베이스보드 작업이 남았죠? 패치를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은데, 자, 예, 그러면 베이스보드는 다음에 찍도록 하고요. 네, 일정이 많이 밀려서 이제 베이스보드 작업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